4월 중순에 식삽수구에다가 작년까지 우엉심 뜬 포대의 흙을 봉긋하게 모으고 거기 비닐을 덮고 삽수를 하나씩 심었습니다. 흙을 봉긋하게 심는 까닭은 나중에 뿌리 다듬기 할때 흙을 파헤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뿌리가 삽수에 어떻게 나는지는 본 일이 없으니 일단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여 삽수를 꽂았습니다. 그래 놓고는 아직 4월이라 서리가 내릴 수도 있고 하여 이렇게 부직포 간이 터널도 만들어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 정성에 감동하였는지 한 뿌리도 허실 없이 모두 뿌리 내리고 자랐습니다. 5월이 되어서야 부직포 제거하고 한달 지나면 웃구름 주고 가끔 관수나 하고 그냥 두었습니다. 앞 영상을 보신 분이야 더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이 칡, 우리 야산에는 칡이 아닙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했지만 그분은 중국에서 길러든 것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우리 야산에 나는 칡은 수십 년 묵은 뿌리를 캐서 건강원에서 즙을 짜서 사용하지만 모양이 흡사한 이알 칡은 봄에 삽수 심어 가을에 캐는 일년생으로 재배합니다. 7월 초에 들어서 뿌리 정리한다고 흙을 파헤쳐 보니 실뿌리만 보이고 알뿌리는 보이지 않아 그대로 덮어두고 잊어버렸다가 장마도 끝나고 하여 7월 29일 이제야 정리합니다. 줄기가 자라면서 마디마다 또 곁줄기가 나오니 저들끼리 얽히고 설키고 굳이 등나무와 섞이지 않았는데도 작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말 중에 갈등이라는 말이 바로 칡과 등나무가 같은 한 나무를 감아 올라가면 칡은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풀기 어렵다고 나온 말입니다. 칡줄기만 뻗어 엉켜도 풀기 어렵기는 마찬가지군요. 원줄기를 억지로 찾아내어 2m 정도 되는 지주대를 세우고 꼭대기는 줄을 치고 거기에 올라가도록 하였습니다. 순을 정리하면서 이 구심이 드는 것은 꼭 외줄기 한 가닥을 키우는 것이 낫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 다섯 꼬리는 줄기도 뿌리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뿌리를 다듬으려고 흙을 파헤칩니다. 뿌리는 삽수 맨 밑바닥에만 달려있으니 덮어두었던 흙을 모두 파헤칩니다. 검은 비닐봉지에 흙을 담아 엎어두고 거기에 삽수를 심는 이치를 이제야 완전히 알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달리아 뿌리처럼 될 것이 지금은 그냥 뿌리로만 보입니다. 작은 털뿌리 빼고 굵어질 뿌리는 어떤 곳은 너덕해, 어떤 곳은 두세 개, 삽수가 가느다란 것은 한 개만 맺힌 것도 있습니다. 뿌리를 잘라보니 보통 다른 나무나 풀뿌리와는 다릅니다. 아주 무릅니다. 지황뿌리와 같다고나 할까요? 단단하거나 질기지는 않습니다. 여기처럼 삽수가 가느다란 것은 뿌리 내림도 느리고 또 약합니다. 삽수를 사든 만들든 굵을수록 낫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내년에 칡삽수 구에다 심으려면 굵은 것을 달라고 하십시오. 가급적 양갈래로 두 뿌리를 두고 나머지는 제거하되 아직 뿌리가 작은 그루는 한 개만 둔 것도 있고 양호한 것은 세 개도 두었습니다. 지금은 길게 뻗은 줄기지만 여기에 살이 붙고 통통해지는 모양입니다. 다른 이는 한달 전에 이 작업 다 마친 모양인데 우리는 뿌리가 생기지 않아 그대로 두었다가 이제 장마 지나가고 다듬었는데 남은 기간 동안 굵어질지 의문입니다. 뿌리 키우다가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호기심 때문에 심어본 곳인데 일단 한 달마다 가리 중심 추비 주고 가을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잎을 갉아 먹는 놈이 있긴 합시다만 일단 병충해 방지하지 않고 심어놓고 줄기 정리, 뿌리 정리만 하면 되니까 제가 짓는 농사 중에는 이보다 더 쉬운 곳은 없군요. 우리 농장은 일조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 키우는 것처럼 안 굵겠죠. 다만 뿌리와 줄기 정리한 것과 그대로 둔 것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리부터 김칫국 마시는 건 아니지만 이 칡뿌리 키워서 그 갈분가루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생각해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큰 작업은 없고 나중 수확할 때 영상 올리겠습니다.